광주 전남 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한데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산 지하수까지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는 섬도 있는데요. 계속된 가뭄에 제한급수를 하는 섬도 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하읍의 한 폐광입니다. 15톤짜리 물탱크를 실은 트럭들이 광산 밖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완도 일부 섬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폐광산 지하수까지 식수로 쓰게 됐습니다. 현재 폐광 안에는 3에서 5만 톤의 지하수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루 250톤씩 인근 섬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지하수들은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섬으로 옮겨지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폐광산 지하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 지하수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지금 섬 지역이다 보니까 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있는 물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현재 제한급수에 들어간 곳은 완도 5개 섬으로 특히 넙도는 제한급수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생활이 아주 질이 뚝 떨어졌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 물 같은 것도 손 씻고 물 내리고 하니까 여간 불편합니다. 아주 뭐 형편없어요. 식당도 그러고 지금 주민들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물통을 다 구입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전쟁이 거짓말이에요. 최악의 가뭄에 앞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